주신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이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유역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으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이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 하더라. 같이요.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아서 이제 듣는데 이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배운 것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보고는 이상하게 얘기입니다. 놀랬다는 뜻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았지만은 지금 40살이 넘은 병난 사람이 지금 저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힐난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트집 잡으려 해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가라 하고는 회의를 하는데 그 장면이 16절,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걷는 것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더 이상 더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지 마, 경고만 하고는 풀어주자. 그렇게 해야죠.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궁녀지책으로 만든 게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위협만 하고는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풀어주니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 기회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는 막 뛰어나가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정도에서 풀어주면은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도망갈 건데 그러지 않아요. 담대하게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니들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어떻게 할지를 말을 하는 거죠.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 않아요. 다시금 반문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권력자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권력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장 자기의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권력자의 말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권력자의 말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그 반대로 가요. 엇박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냐, 당신들 말씀 드린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 점점 세지죠. 왜 그렇습니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위협도 경고도 경고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가 진리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진리를 품고 있다면은 이 정도 신앙, 제 편으로 하면은 이 정도 깡다고 신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항신앙이겠지요. 우리에게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하고, 아니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위협이 있더라도 좀 부딪히는 그 깡다구, 그 저항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괜히 이러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죽잖아요.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원동력이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은, 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세상 권력보다 더 두려워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적극적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협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 아무리 권력 있는 자라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셀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지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점점 강도를 세게 하면서 부인했지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죽인다고 하는데도 강도 세지게 저항합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될 수 있지요. 권력이 무섭지 않습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당당한 모습에 누가 당황합니까? 권력자들이 당황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트집 잡을 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처벌할 것이 없습니다. 위협만 하고는 놓아줍니다. 이 권력자들은 군중들의 시선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뭐 없고 군중들의 시선이 무서우니까 그들만을 의식을 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나은 사람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두려움 없는 신앙, 그러니까 그것 보고 그저 그냥 풀어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진짜로 영접을 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더욱 간구합니다. 풀려지자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에게 가서 사정을 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찾아가서 상의할 수도 있지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근데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들이 상의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먼저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이게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대주자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여,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하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얘기지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져옵니다. 뭘 한다고 합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사람들 의식하니까 헛된 것 꾸미고 있고, 보통 공동체도 나라도 여러분 권력자들이 만든 질서가 있지요. 그런데 그 질서가 모두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특정 권력을 가진 자기만의 질서라고 한다면은 그 질서 권력은 언젠가는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뿐인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그 모습 속에서 사도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거스르는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지만 악한 사람들, 헤롯과 빌라도와 이 악한 음욕을 품은, 이 권력욕을 품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하신 것을 종교 권력자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또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밖에 속에서 사도들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29절 말씀에 그 밖에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멈추지 않아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고 또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제요라이금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밖에 속에서도 쫄지 않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들, 그러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사도들을 보내면서 병 고치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이 능력이 있으면 좋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 내세운 게 아니라 병 고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세우잖아요.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또 신유의 은사는 있는 거예요. 은사 종지가 아니라 은사 지속론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막 하니까 문제인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장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솔로몬 행각에 막 몰려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인기에 취해서 막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3장 11절 12절 그쪽에 보면은 사람들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보면은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나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지 나와 요한이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같으면 뭐 하나 있으면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는 그 얘기지요. 지금 또 은사 강조한 분들이 이것 보면은 바른 신앙 잡겠지요. 못 잡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곳이 흔들리게 되었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상징적 의미로 진짜로 흔들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큰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은 권세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에스겔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심히 피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강압적으로 전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냥 선포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얘기지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 성령 충만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사도들이 당한 어려움보다 크겠습니까? 예? 절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당한 어려움들, 말씀을 증거할 때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마다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표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들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